2014년부터 전면 사용 중인 도로명 주소로 바꿔보세요. 길 찾기는 쉬워지고 여러분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전면 시행 한 달이 넘어가는 도로명 주소, 얼마나 익숙하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정부는 편리성을 내세워 빠르고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더 헷갈리고 불편해졌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존 주소가 익숙한 택배기사들. 새 주소로 주문이 들어와도 지번 주소를 찾기 바쁩니다. 저희는 다 구주소에 익숙해 있으니까 고객님들도 아직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신주소 나오면은 모르면은 또 일일이 또 찾아보고 그래야 되니까 가는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7길이 여기 8길이 옆에 있더라고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진 않고요. 네, 이게 또 막 일을 하다 보면은 섞여 있는 번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생뚱맞은 도로명에 대한 불만부터 LCD로, 사파이어로 등 정체불명의 이름들까지. 생소한 도로명 주소 때문에 겪는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로하고 동을 겸해서 쓰다가 동을 천천히 줄여나가고 로를 천천히 올리면 되는데 양쪽이 되는 것처럼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금 정부가 아직 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택배 아저씨들이 웬만해서 주소 갖고 전화를 안 하는데 주소 갖고 전화를 지금 두 번씩이나 왔어. 택배 갖고도. 그런 점이 불편한 점이지. 또 동네 이름에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져 있는데 고유한 동 이름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떡볶이 1번지 신당동. 하지만 옛 이름 대신 태계로라는 낯선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태계로길로 바뀌었어요. 다산로길하고. 근데 태계로는 실상 여기서 굉장히 멀걸랑요. 그래서 아마 그런 명칭들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신당동 가면은 떡볶이. 떡볶이 하면 신당동.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돼 있었는데 이 도로명의 이게 명칭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 점점 잊혀져 가지 않을까. 빠르고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게 행정당국의 설명.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만 듣고 그곳이 어딘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울 남부 지역인 강동구와 강서구를 동서로 잇는 남부순환로. 이 도로의 총 길이는 32km인데요. 이 도로를 따라 지어진 건물은 모두 남부순환로 몇 번 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길 이름만 듣고는 이곳이 관악구인지 서초구인지 강남구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강남구 안에서도 대치동인지 도곡동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남부순환도로라는 게 이 도로가 네. 예를 들어서 쭉 이어지잖아요. 네. 전체 다 남부순환도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찾아가요? 그냥 그 길로 길들만 찾으면요. 네. 너무 황당하죠. 저 김포공항서부터 소동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정부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 때 따르는 불편을 줄여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긴급 출동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 올해부터는 국민들이 주로 주소 생활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뭐 택배라든가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인터넷 쇼핑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 홍보해서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길 찾기도 쉽고 물류 비용도 절감하고 또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다 도로명 주소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연 발생적인 마을이 많은 우리 실정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같은 경우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지만 기존의 시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도로를 따라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위치가 그렇게 생각만큼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에 적용하기에는 또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준비 기간만 19년, 4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든 새 주소. 홍보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익숙지 않은 도로명 주소 체계가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 국민들의 사용만 강요하다 보니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재TV 조현지입니다.